지방공원 2015에서 법정에서 아버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76과 86 두 남매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살펴봅니다. 73년 전 경찰에 연행된 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이름이 담긴 한 문서인데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재심 재판의 판결문입니다. 관대청 마당 이신 때 주게 관대청에서 순경도지 서희가 왔을 때다. 그거게 아무 이유가 있어가게 우리 갖다 내게 시민여관 그 동작에 간 집필은 사는데 그 순경들은 오란 게 가택조사에 심어간 들어가나 안난거 저게. 지난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제주에서 두 번의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판결문도 없는 불법적인 재판이었지만 김필문 어르신의 아버지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감이 보내느냐 그런 일로습니다 하면 그 두드리고 발로 우태리 절마며요 주전자에 물 끓여 콜에 물 담았지. 나하고 다 바쁘나네 그거 주게. 나가 얼마나 가슴에 맥힌 살았을까. 아, 그 모습을 직접 보셨나요? 네 눈으로 모습을 다 봤소다. 경찰서에 끌려간 아버지의 흔적을 다시 찾은 건 지난 1999년 공개된 수영인 명부에서였습니다. 글자도 모르던 아버지였는데 내란죄로 대구 형무소에 이송된 기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송 이후 행방은 묘연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말 재심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진 마음도 풀고 우리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 돌아가시는 모든 그 영혼에 대한 자식의 도리로서 그나마 멍에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좀 분명히 풀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골 치렀다는 걸 안 어르신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3일 재심 청구에 나섰는데요. 청구인은 모두 10명. 청구인의 나이는 평균 70대를 훌쩍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행불 수영인의 첫 재심 청구였는데요. 마침내 올해 1월 21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 받아도 안정은 나가고 가슴에 반은 풀어줘도 가슴에 멍어리가 그냥 있어. 돈 좀 사람 사주는 것과 안 풀어졌어 아직 멍어리가. 내가 너무 가슴 아파. 아버지와 함께 얼싸안고 지난날의 서름을 서로 달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를 빼앗은 광풍의 세월이 그 역사가 너무나 원통합니다. 4.3 행불 수영인 유족들은 지금까지 두 차례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고학형 어르신을 비롯해 약 330여 명의 유족이 지난 2월 18일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부친인데 멋쟁이 중에서 아주 유명했답니다. 키도 컸고 정말 잘생겼답니다. 어르신이 만 4살이던 해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갔다는데요. 내란죄로 대구 형무소로 이송됐던 아버지의 나이 겨우 23이었습니다. 존경에 담고 싶었던 아버지. 그러나 오랜 시간 집을 비우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이라는 게 그 뭐 우리 연속국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에? 아 그럼 내란이라는 게 뭐야?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그 뭐 지금으로 치면 집시법 아니에요? 집시법. 그 데모 좀 했다고 해서 내란죄가 된다면 지금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은 수영인 명부와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행방을 알게 됐는데요. 대구 형무소로 이송된 아버지는 경북 경산시 가창골 학살 당시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통한 마음을 한으로 간직해 살다 어르신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16일 역사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들 각 무죄. 70여 년간 가족들을 옥죄인 두 명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던 그 순간이 방금 전의 일처럼 생생한데요. 판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무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죄를 묻거나 이러지를 않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랍니다. 그리고 판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주 4.3으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주 4.3 평화공원 행불임 표석입니다. 김필문 고학형 어르신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아버지 머리카락 하늘조차 없지만 여긴 아버지를 마음 놓고 그리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날은 그나마 평소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아버지, 지난 16일 날 제주지방법원 201호에서 법정에서 아버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눈 감으시고 영면하시옵소서. 아버님, 우리 불쌍하신 아버님.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늦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죄송함과 누명을 벗은 기쁨, 기뻐서 더욱더 전해지는 그리움. 복잡한 심경 속에 눈물이 먼저 가슴을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사천여 행불인 희생자 여러분이 유가족의 정말 죄 없는 품으로 이렇게 안겨왔다는 그런 뜻을 서로가 공유하고 참된 기쁨을 서로가 이제라도 느꼈으면 합니다. 수영인 명부에서 확인되는 제주도민은 2,530명입니다. 이 중 대다수가 행방불명 됐는데요. 생존 수영인을 비롯해 누명을 벗은 분은 약 360여 명입니다. 나머지 2천여 명의 억울함은 언제쯤 풀릴까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